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시청할 비디오는 오늘 한국의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녹화 중인 현재 한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 굉장히 많은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눈폭탄이 쏟아졌어요. 제가 저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찍었던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이 왔냐면, 보셨죠? 거의 뭐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눈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내에서 이제 내려오는 눈을 보면 되게 아름답고 좋아 보이지만 실생활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구석이 많습니다. 도로도 미끄럽고 길도 미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고도 많고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많은 눈이 내리니까 오늘은 뭔가 랩 음악보다는 뭔가 노래를 부르는 그런 노래를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지난주부터 이 비디오를 꼭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내리는 서울의 하늘처럼 오늘 잘 어울리는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스쿠스타클리의 리액션 비디오를 갖고 왔어요. 근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이분 위주로 많이 찍긴 하지만 진짜 이분이 뭐 세일즈나 뭐 유튜브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행이 굉장한 아티스트다 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쿠스타클리의 R&B 트랙이에요. 우마사라는 이제 곡을 라이브 하는 거, 지난번과 같이 그 라디오 방송의 Wish 107.5 거기에서 이제 라이브를 하는 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 이거 가사 해석한 거 보고 너무 좀 사랑스러운 곡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가사가 이제 지금은 그녀와 약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것 같지만 나는 참을성 있게 그녀를 기다리겠다. 그녀와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기다리겠다는 어떤 남자의 어떤 간절한 바램? 이 우마사라는 타갈로그어를 영어로 해석을 하니까 호프라고 나오더라고. 희망. 아마 그녀와 사랑이 이루어지는 희망을 이제 그가 노래한 곡인 것 같더라고요. 오늘 날씨에 더할 나위 없는 노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 곡을 들어보면서 지쳐있는 심신의 안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스쿠스타클리의 우마사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내가 생각하는 R&B 가수의 매력은 저렇게 진짜 갱시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저렇게 멋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저는 그게 더 멋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스튜디오잖아요. 버스가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도시의 풍경이 또 아름다워 보이잖아. 술 마셔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술이 없네. 야, 진짜 오랜만에 이런 클래식 R&B 들어봐요.
키샤콜이 러브라는 노래 불러서 히트했잖아요. 만약에 남자가 키샤콜의 러브라는 거를 남자 버전으로 부르게 된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좋다. 야, 이건 뭐 감동적인데? 목소리가 독특한데 심지어 가창력도 있어. 와. 야, 이거는 필리핀의 슬로우 잼이야. 아우, 미쳤어. 올드스쿨 R&B라서 더 감동적이야. 야. 아, R&B 트랩을 들었어도 감동적이겠지만, 이 감동은 진짜야. 와. 어, 이거는 진짜 오랜만에 이런 클래식 R&B 듣는 게 거의 뭐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R&B를 워낙 좋아했고 또 슬로우잼 음악들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그 음악들에 대한 향수를 많이 갖고 있어요. 어, 감동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녀에 대한 사랑을 이루어지고픈 마음으로 이제 이 가사가 쓰여진 거지만 거의 바이브는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그리고 마치 또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사랑하는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프로포즈 송인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너무 좋아. 게다가 제가 R&B 가수들이 존나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평범한 옷으로 입고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진짜 그 갱이나 래퍼들처럼 아웃핏을 되게 화려하게 입고 근데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들을 살면서 되게 많이 봤거든요, R&B 아티스트들 중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반전이 있잖아. 제가 지난 토요일날 댄스 위즈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의 요청 덕에. 그래서 댄스 위즈에서 좀 놀라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런지 우마사 라이브 하는 걸 보니까 야, 기대했던 것만큼 역시나 진짜 이 아티스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목소리가 타고났어요. 이 밤이 아주 되게 좋은 밤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